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주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양심과 직감과 교통에 주여 피 뿌려주시고 주여 씻으시며 주여 덮으소서. 제 혼의 생각, 감정, 의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빗뿌려 주시고 씻으시며 보혈로 덮으소서. 주여 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제 모든 고장육부, 주여 모든 뼈 마디마디 지체 세포세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로 뿌려 주시고 주여 씻으시고 주여 보혈로 덮으소서. 주 예수님, 주여 주님의 말씀 안으로 주여 깊이 들어갑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기를 주여 사모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천군 천사들로 진치시며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연합되는데 조금 더 주여 방해받지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오 주 예수님,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아멘. 우리의 체험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신약 사역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박해 또는 다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이나 재난같이 옛 창조물들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과 고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죄들, 실수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징벌, 교정 혹은 징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우리의 타고난 사람과 겉사람과 육체를 소멸시킴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은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활 생명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이렇게 매일 죽는 것은 부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칭호는 사도들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활하셨던 것과 같이 생활하셨던 것과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주님의 생활은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면서 살았던 생활입니다. 또한 주님의 생활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하나였고 그분의 생활이
곧 사역이었던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때 그분의 부활 생명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됩니다. 다른 사람들 안으로 생명이 분배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결과입니다. 신명기를 볼 때 이 물은 골짜기와 산에서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땅이 평평하다면 물은 결코 흐르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바울은 대조되는 많은 것들, 즉 많은 산과 골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모욕, 악평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혹시키는 사람들 같으나 진실하고, 알려지지 않는 것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슬퍼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산이고 모욕은 골짜기입니다. 가난한 것은 또 하나의 골짜기이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단지 산이 아니라 높은 산입니다. 이 절들에는 적어도 아홉 개의 짝, 즉 아홉 개의 골짜기와 아홉 개의 산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물이 흐를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더 많이 당할수록 여러분 속에는 더욱더 많은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낮추어지고 여러분에 대한 악평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물이 더욱더 많이 흐를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는 십자가의 체험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의 체험입니다. 또한 모든 산은 주님의 부활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고통, 즉 골짜기를 체험할 뿐 아니라 언이나 산, 즉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골짜기가 있는 곳에는 언이나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할 때마다 부활도 체험할 것입니다. 생수는 이 모든 체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골짜기와 산에 물이 흐릅니다. 이 신명기 8장 7절은 산과 골짜기에라고 하지 않고 골짜기와 산에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골짜기고 그 다음이 산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흐르는 물을 접촉하는 첫 번째 장소는 골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시내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시내가 산에서부터 솟아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내는 골짜기에 있지만 샘은 산에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을 적시는 물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골짜기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 우리에게 골짜기와 산이 흐르는 주여, 그러한 주여 만유를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여 우리 안에 연합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골짜기와 산,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있음을, 생명수의 흐름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생명수이신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여 낮아지고 주님과 함께 주여 높아짐으로 주여 우리는 그 영을, 그 영이신 주여 생명을 주여 누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주여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또한 주여 예수님을 죽게 한 주여 그것을 주여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므로 주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 예수여, 주여 이 땅에 주여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주여 주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주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생명의 본을 보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 주여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여 이 생명수를 다 마실 수 있도록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